4.15 총선에 목숨 건 거는요, 누가 봐도 검찰과 조중동이에요. 제가 요즘 조중동의 기사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설치는 놈들은 동아예요, 오히려. 동아와 중앙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조선은 한방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소름끼치게 조중동 역할을 분담을 했는지, 중앙이 처음에 느닷없이 3월 중순에 개국본을 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느닷없이 지난 10월에 경찰에 다 신고한 보이스피싱권을 꺼내면서 개국본을 쳐요. 김남국을 엮어요. 조국을 소환해요.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3월 20일 날 중앙에서 개국본을 치면서 김남국을 끌어들이고 조국을 소환한 거는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중앙이 개국본을 치고 김남국을 끌어들이고 어용 무슨 사준모라는 단체를 통해서 고발을 시키고 개국본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개국보는 더 일치단결되면서 힘이 더 세졌어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그게 중앙의 어떤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해요. 촛불을 들었고 검찰을 진압했던 조중동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개국보를 쳐야만 하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정권을 지키겠다고 올라간 수백만의 촛불은 전 세계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반정부 시위는 많아도 현 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수백만이 촛불을 드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개국본을 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희 방송 조중동이 다 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세계일보 기사인데 여권 지지자 검찰 N번방 공작 우려 법무부 수사 지휘해야 청원을 올렸다고 하면서 개혁국민운동본부가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게 언제 기사냐면 4월 7일 기사예요. 이게 4월 7일 기사인데, 여러분들 잘 생겨보세요. 개국본의 자유 게시판은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시면, 개국본의 자유 게시판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오히려 딴지 게시판이나 클리앙이나 오유나, 이런 데가 엄청난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개국본의 기사를 스크랩을 해요. 그쵸? 신기한 현상이죠.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뚫어다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국본의 게시판을 활용성을 높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저놈들이 이렇게 조중동이 개국본의 자유 게시판을 이렇게 뚫어들어 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시민들이 개국본 자유 게시판을 앞으로 끌리앙이나 딴지 수준의 엄청난 여러분들이 추천과 중요한 글들을 많이 올리시고 활성화시키세요. 오히려 역으로 가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개국본 자유 게시판을 이용하고 다음 카페에 개혁국민운동본부 많이들 가입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고 글을 더 쓰세요. 응? 더 글을 쓰고 거기서 개국본 자유 게시판이 활성화되야만 앞으로 우리가 무슨 여론을 바꾼다든가 여론을 수렴할 때한 번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입은 개국본에 돼 있는데 글은 딴 데다 딴지 게시판이나 끌리앙이나 그런 데서 많이 쓰셨죠.
이제는 계급본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매일 한 번씩 들어가서 글들을 읽고 본인들의 의견을 써주세요. 습관을 만드세요. 귀찮아도 다음 카페 가입 안 하신 계급본도 많아요. 다음 카페도 가입하시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시고 어떤 놈들이 분탕인지 잘 활성화시키세요. 다음 카페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글 쓰고 추천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본인들의 글들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걸 부탁하고. 그 다음에 터진 게 뭐죠? 계급본을 3월 중순에 칩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을 쳐요. 그렇죠? 유시민을 엮어요. 그 다음에 타겟은 김어준이었겠죠. 유시민을 치면 뭐예요? 노무현 재단과 연결돼 있어요. 유시민은 그냥 한 명의 어떤 유튜버가 아니에요. 유시민은 노무현 재단인의 이사장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유시민을 흠집내면 노무현 재단을 흠집낼 수 있고 친노 친문을 깎아내릴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유시민을 공격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셀럽 유시민이 아닌 노무현 재단이 있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그렇죠? 쟤네들이 아무것도 아닌 저를 외치겠어요. 개총수라고 하면서. TV 조선에서 음성 변조를 하면서 저를 외치겠어요. 제 뒤에는 개국본이라는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시민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시민 단체를 죽이기 위해서는 저를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조선일보가 4월 8일 새벽에 기사를 써요. 엊그저께. 여러분들 그냥 읽고 넘어간 사람들 많죠? 뭐라고 기사 제목을 쓰냐면 항명이라고 써요. 항명. 조선일보가 단독. 늘 걔네들이 좋아하는 게 단독이에요. 단독. 조선일보가 단독이라 그러면서 썼던 기사가 대검 감찰 본부장이 윤석열에게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 한동훈을 감찰하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뭐, 너무,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조선일보가 단독을 내요. 그 단독 기사가 대검 감찰 본부장이 문자로 윤석열에게 한동훈을 감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면서 항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맞아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윤석열의 휴대폰을 조선일보 기자가 훔쳐갖고 보지 않는 이상 윤석열에게 감찰은 뭐야? 비밀이 최우선이죠. 감찰은 비밀이 생명인데, 윤석열에게 보낸 감찰본부장의 메시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일보에게 이 기사를 흘려준 거죠. 흘려준 거죠. 나는 이 기사가 딱 나오자마자 윤석열 갈 때까지 갔구나. 얼마나 급했으면 감찰 본부장이 보낸 문자를 조선에게 흘려줄 수가 있냐.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대검 감찰 본부장이 윤석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조선일보는 어떻게 알 수도 없죠. 감찰 본부가 하는 일은 비밀인데, 당연히 윤석열에게만 보낸 메시지인데, 이걸 조선이 입수했다는 것은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대검이 조선에게 흘린 거고, 응? 즉, 보도 사실은 사실일지언정 의도가 나쁜 기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일이지만 조선이 검찰, 즉, 윤석열 대검의 지시를 받고 이거를 단독 기사라고 쓴 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조선도 윤석열이가 대검의 부탁을 조선도 뿌리치지 못했겠죠. 이거는 좌충수예요. 윤석열이는 지가
이 문자 메시지를 흘려주면서 이제는 윤석열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대검의 감찰본부장. 대검 감찰본부장은 누굽니까? 검찰청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는 게 대검의 감찰부장이에요. 과거 같으면 윤석열의 최측근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대검의 감찰본부장은 윤석열의 최측근이 아닌 조국 장관이 사퇴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동수 감찰본부장을 청와대에다가 재청하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검사 출신도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에요. 조국 장관이 10월 14일 날 사표를 내면서 그 전에 청와대에 한동수 감찰본부장을 추천을 던지면서 조국 장관이 나왔고,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판사 출신의 감찰본부에 있으니까 현재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최측근을 수사한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엄청난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에게 흘려줘서 이거는 항명이다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이분은 누구냐?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검사도 아닌 판사 출신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대검 감찰본부가 윤석열의 직계휘하의 조직이에요. 대검 감찰본부장은 윤석열의 여태까지 검찰의 최측근들이 다 해갖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아무리 검사 비위가 있어도 대검 감찰본부장들이 나서갖고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검사는 검사를 감싼다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지식구 감싸기. 여태까지 검사 출신들이 형동생하는 애들이 감찰본부장에 가 있고, 아우 형, 아우 나 이거 어떻게 하다 엮였는데 좀 봐줘. 그러면 아유 새끼 왜 그랬냐. 그럼 적당히 뭐 감봉 처리지만 대부분이 여태까지 검찰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대검 감찰본부장을 검사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으로, 즉 우리법연구회의 출신인 판사를 임명을 하고 정말 조국 장관님이 물러났던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 컨트롤할 수 없는 감찰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여기서 함정이 뭐냐?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시면요. 그러면 조선이 얘기하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항명을 했다. 왜?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띵 날렸다. 왜? 검찰청의 직속 기관인 대검이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를 날린 거는 항명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문자 통보를 했냐? 윤석열이 휴가였대요. 윤석열이 휴가였고 본인 측근을 감찰한다는데 어느 검찰총장이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겠죠. 서로 얼굴 붉히거나 불편한 사이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문자로 휴가 때 통보를 해드리고 나중에 감찰 내용을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에 더 웃긴 게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검 참모를 통해서 한동수 본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감찰을 한다니까 다른 채널로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MBC와 채널A 측이 갖고 있는 관련 녹취록 전문을 봐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 녹취록 전체를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하자.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총장이 무지한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위법 여부는요,
검찰이 기소를 할때 쓰는 거죠. 그렇죠?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는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때 검찰이 하는 일인 거고, 감찰은요, 이런 위법 사항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사실 파악을 하는 게 감찰이잖아요. 왜 본인이 여기서 위법 여부를 따지냐는 것이죠. 응? 위법 여부를 따진 이후에 감찰은 대상이 아니죠. 감찰을 먼저 해보고 위법 여부가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책임을 추궁을 하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윤석열이가 위법 여부를 따지자는 것은 감찰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위법 여부를 먼저 따지자는 것은 감찰하지 말라는 거죠. 맞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검찰의 검사장이 언론과 짜고 사건을 만들라고 했던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감찰하지 않으면 대검 감찰본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검사 출신도 아니고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는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하니까 일단 윤석열은 당황해서 감찰부터 막고 보겠다는 심성이죠. 왜 그러냐? 감찰본부장이 늘 측근들을 임명을 하면서 형제 좋고 뭐 우리는 검찰 동일체라고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는데 이번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이 사건을 막을 명분이 없으니까 조선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기사 이면의 상황과 이 기사 이전의 윤석열의 입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막을 명분이 없으니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선에게 SOS를 쳐갖고 한동수라는 감찰본부장이 항명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감찰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SOS를 조선과 친 거죠. 근데 그런 요청을 조선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는데 워낙 MBC의 그 이동재 기자와 그 누구죠? 그 기자의 녹취록이 전 우리 민주진영이나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놨기 때문에 조선에 이 기사는 파장이 전혀 없었어요. 항명,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윤석열이가 조선을 이용해서 현재의 감찰을 무마시키려는 것밖에 더욱더 그물에 걸린 고기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과 조선의 언론 플레이는 실패다. 니들 또 실패. 또 이거는 실패고 니들은 좌충수다. 왜? 한동수 본부장이 계속 감찰을 주장을 하고 나서면 윤 총장은 최측근을 보호하고, 한동훈이라는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문재인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과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이 저렇게 대놓고 정부를 들이받는 것은요, 그만큼 충성스런 자기 밑에 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저런 독단으로 현재의 청와대와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윤석열이가 최측근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감찰을 계속 방해를 하면 윤석열이 명분도 떨어지고, 만약에 감찰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동훈은 엄청난 것들이 터지게 되면 한동훈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검찰들 사이에서는 자기 식구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검찰총장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더 이상 윤석열은
현재의 검찰을 이끌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조국 장관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간 게 엄청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 지난 10월 21일 법무부 감찰 규정을 바꿨어요. 조국 장관님이 이렇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셨어요. 지난 우리 서초동 촛불집회가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 10월 21일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 내용에서 은폐할 정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감찰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그냥 야, 덮어! 하면 덮을 수밖에 없었는데 조국 장관님이 검사들의 심한 비위가 발각됐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게끔 10월 21일 날 법무부 감찰 규정 내용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현재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아시겠듯이 그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성과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멤버가 누구냐? 바로 이탄희 판사, 김용민 변호사. 현재 이탄희 판사는 용인정에 출마했죠. 김용민 변호사는 남양주 병에 있죠. 그때 법무감찰개혁위원회에 이탄희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장관이 이때 법무부 검찰 규정을 바꿔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은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감찰본부장이 검사 출신도 아니고 판사 출신에다가 심각한 비위가 언론에 의해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감찰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이가 최동욱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십니까? 최동욱 검찰총장이 옷 벗어댔던 결정적인 이유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감찰을 하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도 날아가고 결국은 대검의 책임이 있고 그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감찰관은 기존 관례상 한동훈이 한마디로 감찰 수사를 해봤더니 한동훈이가 몸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바로 감찰을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단순한 한동훈의 감찰이 아닌 한동훈을 감찰을 했더니 한동훈이와 엮여있는 엄청난 일들이 나오면 그 감찰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순간 이 감찰을 방해하려고 했던 윤석열이는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검찰청장은 결국은 감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법무부 감찰 결과 한동훈은 피라미, 검찰청장 윤석열에 의해서 이 모든 게 획책이 됐다고 나오면 법무부의 감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의 신세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찌라시가 돌았었어요. 여기저기서 언론가에서 어떤 찌라시가 돌았었냐면요. 윤석열이가 금요일 날 사퇴한다는 찌라시가 돌곤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응? 왜 그러냐? 이게 윤석열이가 굉장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감찰을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윤석열은 직접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감찰을 당할 명분을 제공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감찰을 계속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감찰을 계속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너왜 감찰 방해하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자체를 감찰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저는 윤석열이는 본인의 칼자루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둘렀다가 결국은 그 칼이 다시 자기의 목을 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의 힘은 본인들의 기소권과 수사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수많은 검찰의 악행을 보고 현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요. 검찰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국민의 지지받지 못하는 검찰, 절대 무소불위의 권력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 칼날이 검찰을 향할 줄 검찰은 지금이라도 깨닫고 윤석열과 그의 사단들은 지금이라도 감찰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석고대죄하고 죄를 만드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게 존경받는 검찰이 돼야죠. 이상 시사타파가 4.15 총선에 목숨 건 검찰과 조선. 왜 윤석열은 조선에게 문자 메시지를 퍼뜨렸나? 이 뉴스의 이면에는 검찰과 조선이 엮여 있다. 이런 단 한편의 기사를 봐도 이 이면의 상황과 검찰의 상황과 조선의 상황을 합쳐보면 더 많은 게 보인다.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